그리고 웨폰 아츠는 돌진. 패드 이렇게 로건을 하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 찌르기가. 그리고 한손 모드도 예 이렇게 생배기. 제가 봤을 땐 예, 범용성으로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쓰시기엔 이게 진짜 괜찮은 무기 같아요. 하지만 아시죠? 저 찌르기 쥐약인 거. 예, 찌르기는 못 씁니다. 자 이게 팔마 방금 얻은 이제 그거예요. 예, 늑대기사. 이게 조금 더 빠르네요. 이 아까 아스토라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? 예. 아스토라 약간 묵직하죠? 예, 이건 빠르네요 조금. 오 찌르기. 자 일단 한 손은 그렇고 양손은 오 양손 모션은 좋다. 종백이네.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저는. 오 돌려베기. 웨폰 아츠 자세. 오 낙엽슬기. 뭐냐 이거? 야 뭐냐 이거? 야 소닉이냐? 와와 괜찮다 이거. 모션 죽인다. 와 멋있다 이거. 오 이씨 재밌네요 이 무기. 아 아스토리오스 대검이 저런 느낌이에요? 예. 네. 그렇군요.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. 어 재밌네. 일단은 예 이번 회차는 이걸로 엔딩을 볼 거예요. 대형 도끼. 인생은 도끼질. 생명력 30까지만 올려봅시다. 가자. 자 이제 진행해야죠. 네, 시작부터 한 네임드. 그러니까 대검 아니야? 생긴 게 대검인데? 스탯을 일단은 30 찍고 스탯 찍고 그 다음부터 데미지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가 모자라지 않았죠? 아까 보스 잡을 때 보셨지만 데미지를 확확 깎여요. 강화만 더하면 여기서 데미지는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.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. 그렇지 진행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. 마인부예요 마인부. 여기가 극이구나. 이루실의 감옥인가 거기구나. 아닌가? 타격이 유효하다는데? 참격으로는 데미지가 좀 덜 들어가나 본데. 자자 더 머릿속에 맵을 집어넣기. 이루실은 한참 더 가야 되는 거군요. 저 밑에 저거는 동화뱀이고 여기서부터는 큰 세계석을 주겠지? 뭐 이것도 타격이니까 엄밀히 보면 예. 원래 큰 걸로 때리면 타격이야. 주홍날 이거 대사 가능하 보네. 대사는 할 것 같은데 아니야? 너 대사는 할 것 같은데 분위기였는데. 덤벼! 덤비라고! 어, 뭐야 뭐야! 저거 그건가? 그 반지 껴서 그러나? 예, 쟤, 저랑 싸우는 애들은 낙사를 잘 걸리네? 뭐하냐 너? 아니 넌 전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지가 그냥 막 조리던데.
너만 차지 쓰냐? 죽어! 죽어! 갑시다. 회복! 딸랑딸랑. 피차는 거 봐라. 미치겠다. 내가 저걸 15까지 올려야 돼? 중회복쯤 되면 많이 찰까요, 저게? 쟤는 또 목이 없어, 왜? 우후. 예, 액세서리입니다. 근데 이거 왜 안 없어지지, 진짜? 오메, 오메. 하나가 바뀌니까, 하나가 떨어지니까 하나가 또 바뀌네? 괜찮아요. 전 방패가 있잖아요, 여러분. 방패는 뚫지 못하겠지. 딱히 뭐 열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와, 저렇게 꽂고 돌아다니는 것도 신기하다. 안 아프냐? 벽에다 이렇게 쳐도? 겁나 아파 보이는데. 어? 어! 아, 나 저걸 왜 못 봤지? 아, 진짜 이 게임 너무한다. 이름 없는 병사의 소울. 아, 중앙을 피해야겠어. 언제 어디서 함정이 나올지 몰라요, 여러분. 은사의 반지를 낄까? 생각을 해보니까. 에치피 회복 어차피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니까. 예. 소울이라 좀 더 먹어봅시다. 레벨업 빨리 해야지. 아이템. 예리한 보석. 누가 봐도 저 나쁜 놈이 있잖아요. 인생은 한 방! 야! 화살 어디서 쐈어? 오, 뭐하냐, 저거? 어쌔신인가봐. 출혈 들어가는 것 같은데? 자, S병. 쿠쿠리? 던지는 건가? 저것도? 보통 쿠쿠리는 던지는 용은 아니잖아요. 여기서 던지는 용 같은데? 예. 와, 기량 S야. 계속 시크하게 있는 거 보소. 야, 너무 발사? 와, 그래, 핵 올리면 중간중간에 몸이 비는 데가 많. 어! 화살이 없어. 좋아, 좋아. 헤드샷. 내가 먼저 쏘면 돼요. 경직을 줘야지. 모으긴 없나 본데? 아, 뭐매? 몸, 저 몇 개가 박혀 있는 거야? 아, 이런 맞딜 좋지 않은데? 딜 교환은 좋지 않아요. 무슨 롤도 아니고. 쟤도 왜 저리 다 시크하게 있어? 저도 두 개가 꼽혀 있는데? 화살. 여기님 어서 오세요.
예, 어서 오세요. 오호. 오호. 아, 발차기를 그만해. 주홍날 저거 계속 나오네. NPC요? 좋아. 아, 저도 뭐 이것저것 길 가다가 애들한테 말 걸어서 보냈죠. 예, 여기는 여기가 늪지대 지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곳. 아, 늪지대 보스 잡고 그 다음 지역이에요. 지금 제가 거의 약간 조금씩만 예, 여기님보다 빠르죠. 예. 여기서부터는 큰 세계석 파편을 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. 도대체 제 무기는 언제 강화가 되는 겁니까, 이거? 자, 템. 있을 줄 알았어. 뭐야! 가자! 나중에 보니까요, 이런 것도 나와요. 예. 재밌는 게, 이 중후한 보석은, 예, 근력 보정 올리는 거고요. 예리한 보석은 기량 보정을 올리는 거더라고요. 예, 무슨 혈정석도 아니고, 원래 있던 건가요, 저게? 제가, 다크서울 원투를 좀 별로 해가지고. 신기한 게 많아. 보정치 올려주는 거는, 그래요? 블러드본의 영향인가? 블러드본이 이제 혈정석 중에 이제 보정 혈정석이 있었으니까. 여기 내가 왔던 곳이고. 아! 또 속냐 나! 밑으로 갔었는데. 어? 아까 여기로 왔잖아. 아까 저기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환상의 벽이라 그러겠지? 구라 치고 안 됩니다. 오, 진짜요? 예, 김메탈님. 예, 저는 그래서 아이디가 김메탈님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냥 메탈님이시더라고요. 하도 사람들이 김메탈을 그러길래. 저도 아까 방송 잠시 보고 왔었는데 어제부터 하셨던 것 같던데요? 어제 다시 보기도 있는 것 같으니까. 이압 저질러져 있다? 예, 저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가서 예, 좀 배우려고요. 예, 아무튼 뭐지? 인기 있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. 오랜만에 오셨는데도 예,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에이, 이거. 딱 봐도 죽을 각인데? 밑에 아이템이 있어. 아, 미치겠다. 아는데. 아니, 저도 아는데, 이거. 아니, 가면 죽을 것 같은데. 하, 진짜. 역시, 돌 근처에 걸리지도 않죠. 저 오브젝트에 속았어. 예. 다시 가야 돼.
아, 여기서 너무 많이 고생해가지고 저는. 얘 보스거든요, 여기가? 오프닝에 나왔던 보스라고 하던데 제가 오프닝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오프닝 틀어놓고 딴짓 해가지고. 예, 늪지대 보스 같아요. 그 이제 문, 그 횃불 3개 여시면 예, 저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니까 제가 가진 능력 중에 몇 개 안 되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을 좀 잘 찾잖아요, 제가 그래도. 물론 이제 그런다고 길을 예, 안 헤매는 건 아니고. 그래요? 늑대 계약은 전 없었던 것 같은데. 오, 제가 안 간 데가 있나 보군요. 탑에 올라가서라. 자동으로 소환된다 그러길래 안 쓰고 있어요, 지금. 장관님, 어서오세요. 예, 네, 저도 지금, 혹시, 그러다가, 100령이 소환될까봐 못 쓰겠더라고요. 오, 늑대 계약.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, 그거는. 이씨, 어디서 니가? 감히 어디서? 화평밖에 안 줘, 왜 다들? 남자라면, 자고로. 예. 아, 숨겨진벽이에요? 숨겨진벽은 제가 안 봤는데. 한번 가보죠. 근처니까, 어차피. 늑대 계약, 근데 그 효과가 뭐예요? 지금 계약해봐야 도움이 되는 게 있나? 근력 보정으로 바꿔놓고 근력을 올리는 게 데미지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, 지금. 어차피 기량을 지금 올릴 건 아니고 근력만 계속 올릴 거니까. 고민되네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뭐든 만나면 좋은 거죠. 아. 그거, 묘기님, 재밌는 무기도 얻었어요. 묘기님, 일단 근데, 직검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, 도움이 되실 것 같진 않지만, 제가 얻었던 무기 중에, 자. 방금 얻은 건데요. 어, 뭐 이런 것들은 다 얻으셨을 거고. 이게 사람들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. 원에서 나왔던 DLC 무기라던데. 네. 신기한 것 같아요. 예. 아스 어쩌고저쩌고 무슨 대검이라던데? 저 뭘 저러 돌아다니는 거야? 예. 아까 저기 있던 보스 잡으면 보스 소울로 바꿀 수 있어요. 오, 영화 대검이요, 이름이? 그렇군요. 발차기를 쓰고 있어, 그게. 어어어! 아, 불천님께서 좋아하는 무기입니까? 저 맨날 옛날 다크핸드 같은 느낌이지. 아, 짜증나. 이거 한 방에 죽냐? 절로 안 가. 꼼수를 쓰겠어요. 가자, 마인부. 흡수하는 거야. 초콜릿이 되라. 카사스의 곡도. 이것도 간지나긴 한데.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창세기 전 팬이니까. 그놈의 시반 슈미터가 뭔지.
그놈의 집안 슈미터가 뭔지 이러고 있죠. 검 뒤로 잡았으면 나 아마 미쳤을 거야. 뭐 이거 역으로 잡진 않으니까. 역으로 잡았으면 아마 홀려서 쓰지 않았을까. 아무래도 기량 무기겠죠? 예, 이렇게 쌍단검도 있고. 애초에 처음부터 쌍검으로 나오는 검들이 있더라고요, 이제. 이것도 괜찮고, 예. 이 무기도 괜찮았어요, 저는. 제가 봤을 때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대형 도끼보다 좀 더 캐주얼한 무기가 아닐까. 강 공격이 좀 별로긴 한데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횡백이니까. 공속도 빠르고. 예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무기가 아닐까.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단. 제가 봤을 때 대형 도끼는 웬만해선 천대받는 무기일 것 같아요. 분위기가.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무기일 것 같아요. 예. 제가 좋아서 쓰는 무기긴 하니까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직검 중에서는, 예. 이것도 괜찮, 이것, 뭐지?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? 예, 이것도 괜찮네요. 모션이 되어 마음에 드네. 무기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. 예, 일단 자기한테 맞는 무기를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재밌잖아요, 그러면. 아, 저 아저씨 저기 또 있어. 두 마리나 있는데? 아저씨 그냥 가요. 나도 이렇게 그냥 갈게. 핫도그불. 아, 여기가 거기구나. 여기 템 있던데. 뭐야, 템 못 먹네?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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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저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? 생각보다 독이 많이 안 달아서. 야, 지금 닥소 방송이 엄청나 많죠. 예. 그리고 내 다리 왼쪽이요? 알겠습니다. 오오오오!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! 저 아이템을 난 왜 못 먹었지? 왼쪽. 아무래도 예 10초 그것 때문에 힘들겠죠? 에이 젠장! 저 탑인가요? 말씀하시는 게? 지나쳐왔어요? 알겠습니다. 이 탑인 것 같은데. 여기 중에 숨겨진 길이 있다고요? 때리면? 아, 사다리가 진짜 있었구나.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, 사실. 어제도 방송하면서 진짜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. 예. 네. 자, 보노랑님 어서오세요.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?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? 제가 얼핏 지나가다 사다리를 한번 봤는데. 그 사다리가, 저는 저 벽을 잘못 본 건 줄 알고, 잘못 봤을 거야 하고, 예, 그냥 무시하고 갔었는데. 사다리가 있단 말이야. 찾아와보자. 벽을 한 바퀴 돌면 사다리가 어딘가에 있겠지? 아, 저 루돌프가 눈치챘는데? 아, 루돌프가 눈치챘어.
생겨, 루돌프처럼 생겨가지고. 어? 저쪽에서 넘어가는 건가? 아닌가? 이 탑이 아닌가요? 다른 탑인가? 탑이 하나 더 있나? 탑이 아닌가 봐요. 저도, 그러니까 저도 사다리를 어디선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. 저기네. 저 사다리네. 아닌가? 사다리 맞네. 사다리 맞네. 사다리를 봤다니까. 포는 갈수록 거지 같죠? 에브님 어서오세요. 요즘 진짜 파견밖에 안 돌리고 있어요. 할 시간도 없고. 사다리 전에 본 게 맞네, 그러면. 잠깐만요. 아, 이게 또 병이지. 예, 추천 감사합니다. 늑대 피해 검총. 예전에 봤다니까, 그래.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어. 내가 새벽에 정신이 없어가지고. 긴가민가 하다가. 이건 왜 죽은 거야, 사람들이? 낙사겠지, 뭐. 저 안에는 뭐야, 그러면? 이게 늑대구나. 불사대요, 그래. 서약을 청한다. 방금 먹었어, 나 그래. 알겠습니다. 저기는 아니란 얘기지, 그러면? 엘리베이터고. 밖에서 쳐야 된다고? 오케이. 여쯤이겠지? 여기구나. 꿈을 쫓은 자의 죄. 꿈을 쫓은 자의 죄. 저 어디다 쓰는 거야? 왕의 옥자라고? 이거 왠지 마을에다가 될 것 같은데? 오, 새로운 상품을. 옥상 대문 집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. 예. 예, 잡았어요. 감시자. 어제 고생하고 오늘 운 좋게 이틀 만에 잡았죠? 무기를 강화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무기를 강화를 안 했으면 아마. 네. 아까 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옥상 대문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분위기를 보니까. 가자! 근데, 예,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. 아마 제 플레이 스타일하고 가장 극상인 몹이라서 제가 좀 고생했던 것 같고. 여기 이제 옥상 대문이라. 오, 날씨가 맑아졌어. 쩍쩍쩍쩍. 제가 옥상 대문이에요? 오, 엔딩 보셨어요? 아, 저도 빨리 달려야 되는데. 뭐라? 와, 노약까지 가셨어요? 많이 가셨네. 오, 뭐. 에? 야, 찍었잖아, 나.